자, 지금 저희는 이제 지엔차를 타고 지금 바나일로 계속 가는 길이에요. 바나일로 가는 길인데, 뭐 길이 나름 이쁘죠. 여기 바나일에서도 많이 뭐 투자를 했겠죠. 그냥 일반적인 베트남에서 볼 수 있는 길보다는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매는 지금 지엔이 안매는 안전벨트를 맸어요. 그 얘기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좀 경찰들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렌트하시면 기사님이 알아서 운전하는 거지만 혹시라도 오토바이 빌려서 오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여기서 절대로 속도 내지 마세요. 네, 무조건 걸려요. 네, 남들은 바나이를 가실 때 막 아침 일찍 가시잖아요. 네, 그때 가야지 뭐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인터넷에 이제 글이 써져 있으니까. 근데 사실 바나이를 아침 일찍 가도 이제는 다들 아침 일찍 가면 사람이 없대. 그래가지고 다들 아침 일찍 가시니까는 네, 바나일 언제 가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반이거든요. 네, 아마 한 4시쯤에 도착하겠죠. 저는 이 시간대 가요. 그러고 지금 이 시간에 가면은 네, 우리 기사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60만 동이래요. 60만 동.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아침에 가면 75만 동 내시잖아요. 네, 60만 동인데 이게 또 좋은 게 60만 동 내는데 거기에 입장료뿐만이 아니라 뷔페까지도 포함이 돼 있대요. 자, 대충 딱 보니까 산이 보이고 이제 바나일에 거의 나온 것 같아요. 다낭 시내에서 네, 차를 타고 바나일에 오시면은 대략 한 평균적으로 4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좀 막히거나 그러면 뭐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아, 여기 보니까 바나일 골프클럽이라고 써있네요. 옆에 네, 여기 골프장도 있나 보죠. 저 앞에 있는 택시 노란색 보이는 거 저게 이제 띠엔사 택시인데 그 다낭 롯데마트 앞에는 저 택시가 정말 많이 보여요. 뭐 롯데마트랑 계약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 택시도 믿을 만한 택시예요. 그 베트남 오시면은 녹색 마일린 택시, 하얀색 비나선 택시, 그 다음에 저 노란색 띠엔사 택시 이렇게 세 종류 요것만 타시면 돼요. 와, 여기 이제 다 온 것 같아요. 여기 주차장 보이는데 처음에 보이는 주차장 왼쪽편으로 보이는 건 버스 주차장이네. 단체 손님들도 엄청나게 오시나 보네요. 일단은 그 일반 승용차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계속 한번 들어가 보는데 지금 저 산 화면 중간에 보시면은 저 노란색 연기가 산에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게 산불 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산불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도 시골에서 막 뭐 태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산에 저렇게 저런 걸 태운다고 하네. 아, 근데 저게 바람이 좀 심하게 불거나 그러면 되게 위험할 것 같거든요. 불씨 같은 게 막 날아다니니까. 그런데도 아직 저렇게 하기는 하네요. 여기 앞에 건물은 뭐지? This hotel? No. Stop. Man here. Stop. 자, 이제 대충 다 온 것 같아요. 남들은 다 가는 시간에 저는 들어왔어요. 바나일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니까 네, 주차장도 상당히 넓어요. 아, 저기 건물 저 앞에 있는 게 이제 바나일 입구 같은데 만약에 저 앞쪽에 차 댈 데가 없으면 여기에다가 차를 대야 되고 그러면 또 많이 걸어가야 되겠네요. 이 버스는 중국 손님들 네, 데리고 다니는 버스인가 보네요. 요즘에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와요. 한항에 이 앞에 하나투어 보이고요. 한국 사람들 그죠? 네, 한국 사람 이름 있네요. 아, 아무튼 엄청나네요 진짜. 아, 저는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는 백두여행사 버스가 또 앞에 있고요. 그리고 If you don't go to work, can you go by transit buggy? 아, from there. 아, free. Free. 아,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차가 꽉 차서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또 걷기가 많이 좀 힘들잖아요. 거리가 좀 머니까 여기 땅이 좀 넓어서 그럴 땐 저 앞에 버기카 보이시죠? 노란색. 예, 네, 저게 또 저 주차 멀리 있는 주차장까지도 네, 태워다 준다고 하네요. 네. 공짜로요. 뭐 아무튼 이거 타면은 그냥 주차장 한 바퀴 쭉 돌겠죠. 그냥 알아서 타라 그러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저는 이제 여기 지금 오후 4시 좀 넘었거든요. 여기 티켓 카운터라고 써 있죠. 이 오전에 오시면은 중간에 제가 그 아까 보여드렸듯이 중간에 그냥 오는 길에 바나일 오는 길에 사무실에서 티켓을 사지 않으면. 여기 와서 이제 티켓을 사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 아침에는 줄이 장난이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는 정보가 돈이래니까 네. 고생도 좀 덜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티켓 사는 거죠. 지금은 오후 시간대니까 사람이 없어서 이 정도고. 아, 여기 나와있네요. 성인은 75만 동 나와있고 그 다음에 애들은 60만 동 나와있어요. 네. 성인 75만 동, 애들 60만 동.
그 전에 1m에서 1m 40 사인 60만동 1m 이하인 그 애들은 네 공짜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에 서비스는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이는데 네. 잘 비춰서 안 보이네. 아무튼 여기가 티켓 사는데요.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이용할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60만동이라고 써있고 옆에는 40만 5천동이라고 써있잖아요. 60만동은 이제 성인, 그 다음 옆에 40만 5천동은 애들 금액인데 이게 뭐냐면은 오후 4시 이후에 바나이를 오시면은 가격이 요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좋은 게 뭐냐면은 바나이에 올라가는 케이블카 포함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요? 네, 뷔페 음식, 네, 식사까지 4시 오니까 저녁이겠죠? 네, 그것까지 포함에다가 에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4시부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시 이후에는 이렇게 티켓 오피스에 사람이 없어요. 없죠? 네. 없고 4시에 가면은 일찍 문 닫으면 어떻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게 시간이 4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밤 10시 이전에만 내려오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2019년도거든요.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하는 프로모션이에요. 근데 뭐 그 이후에는 이게 계속 뭐 얘네들이 유지를 할지 아니면 안 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혹시라도 막 저는 좀 아침형 인간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막 북적북적 대면서 줄 서가지고 막 올라가고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뭐 천천히 일어나서 뭐 호텔에서 좀 쉬다가 밥도 먹다가 수영도 좀 하다가 여기 4시부터 입장 가능하니까 한 3시쯤에 뭐 준비하고 나와서 여기 와서 티켓 사고 뭐 올라가서 사람 없는 데에서 네 좀 전망 구경도 하고 뭐 바람도 좀 쐬고 그 골든비치도 구경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도 먹고 야경도 보고 그러고 내려오면은 왜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은 뭐 일찍 문을 닫겠지만은 제 여기 오는 주 목적은 놀이기구는 아니고 예전에 그 프랑스 사람들이 베테랑 사람들이 힘들게 해가지고 그 무거운 돌을 올려가지고 그땐 케이블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 고생을 시켰구나 이것도 참 역사 중에 하나구나 베트남에 뭐 이런 거 보는 재미로 네 저는 돌아다니려고요. 자 아무튼 저기서 네, 저 사람 티켓 많이 사네. 저는 이제 티켓을 사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티켓. 오케이 지금 찌엔이 돈을 내고 있어요. 60만 동. 그러니까 찌엔 60만 동, 저 60만 동에서 120만 동. 티켓 두 장이죠. 지금 여기 오니까는 뭐 줄 같은 거 쓰지도 않고 괜찮아요. 오케이. 자, 3, 4, 5, 6. 지금 보이시는 돈이 20만 동짜리 돈이에요. 이거 6개니까 120만 동이죠. 그러니까 1인당 60만 동씩 해서 찌엔이랑 저랑 두 명. 네. 그래서 120만 동. 이제 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어 안내도 있네요. 요거 하나 한번 챙겨가 볼게요. 자, 이래서 이제 티켓을 사고 여기 위에 보니까는 TV가 보여요. 보시죠. 네,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니까, 골든브릿지에는, 네, 아직 지금 한 4시가 넘었는데도 사람이 꽤 있네요. 여기 다낭 바나일은 그 베트남 현지 분들도 엄청 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데가 이제 좀 뭐, 많이 없으니까 다낭은 워낙 또 유명한 관광지라 일단 다낭에 오시면은 바나일도 여기 분들 많이 오시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티켓 가격 지불했더니 네 이렇게 요런 티켓을 줬어요. 요 티켓 주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것도 뭐 요런 것도 주는데 요거는 뭐 뷔페 티켓 뭐 이런 거겠죠. 일단 나중에 좀 읽어봐야 알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받았어요. 네. 바나일 저는 지금 베트남을 꽤 자주 왔는데 바나일은 처음 올라가 보네요. 뭐 케이블카는 다른 데서 정말 많이 타봤고 높은 산에도 다른 나라에서 정말 많이 가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가보죠 뭐. 찐! 자 아무튼 여기는 이제 바나일 그 정문이고요. 이제 여기를 통해서 케이블카 타러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와 멋있죠? 엄청 거대해요. 선월드 바나일. 선월드는 여기 베트남의 회사 이름인 것 같고 아주 떼돈을 버는 것 같아요 얘네는. 자 사람 보세요. 와 보시죠. 네 그리고 저기에 저 다리는 저거는 호이안에 일본교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해요. 와 문도 한 대략 5m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에스컬레이터 보이죠. 네
이걸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저쪽에서 많이 나오시는데, 아, 이뻐요. 진짜 잘 해놨어요. 네, 일단 저는 좀 안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옆에는 또 이렇게 터널식으로 된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슈퍼라든지 뭐 식당, 커피숍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오니까. 아, 여기도 이쁘네요. 여기 나중에 사진 촬영해야 되겠네. 음료가 보니까 오레오 빙수 해가지고 85,000원, 4,000원대고 그 다음에 망고 주스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받네요. 뭐 많이 비싼 것 같진 않아요. 먹을만한 것 같기는 해요. 아, 소프트. 근데 뭐 파는 게 주스. 아, 프루 샐러드도 파네요. 망고 프루 샐러드는 35,000원, 1,700 얼마. 오케이. 여기 물 파네. 저기 지금 저거 딱딱딱 거리는 게 저거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있었던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철판에다가 우유 부어가지고. 아, 사람들 엄청 많네요.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다. 아, 아무튼 이 메인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조금 많이 걷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대략 걸어온 게 한 300m는 되는 것 같아요. 천장에는 그림이 호얀이죠. 호얀. 아, 나름 신경 많이 썼네요. 예쁘긴 예쁘네요. 자, 대충 한 500m 걸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티켓. 지금 제가 선 줄은 다낭 시티즌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티켓을 내면. 저 뭐지, 기계에 나온 질문이 바나힐에 몇 번이나 오셨나요? 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알아서 카드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올라가면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오후 4시 넘어서 바나힐 올라간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네. 근데 저도 이런 정보를 모르다가 찌엔이 이 정보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 됐네. 뭐 가격도 더 싸고 사람 없을 때 가고 그러면 뭐 더 좋죠. 사진 촬영하기에도 좋고요. 아, 여기 호얀이 쿵둥 정말 대형이네. 진짜 이쁘네요. 자, 에스컬 타고 2층으로 올라와서 계속 가고 있어요. 와, 이게 이제 바나힐 가는 케이블카. 오케이. 자, 이제 이거를 타면 되는 거예요. 자, 탔습니다. 바나 케이블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아, 좋네. 여기도 진짜 나름 인테리어 디자인 너무 이쁘게 해놨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소소하게 좀 시간 좀 두고 천천히 보는 재미. 그래야죠. 여행이 너무 그냥 막 빡빡하면 재미가 없으니까.